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국제 문제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는 국제인권법의 핵심인 생명권 존중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한국 정부가 유엔 총회와 안보리는 물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고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생명권을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권기록조사단체로 다국적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24일 법률 보고서 형태의 성명에서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건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생명권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행태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세계인권선언 3조의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란 지적입니다. 아울러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6조, 즉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갖고 태어나며 이 권리는 법률로 보호받아야 하고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핵심 의무를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75차 유엔 총회에서 종전 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했듯이 남북한이 아직 기술적으로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군의 이번 행태는 전시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도 명백히 위반한다는 지적입니다. 그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게 되면은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진상조사라는 이제 구성을 요구할 수 있는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물론 이제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은 이제 할 수가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쪽에서 그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요. 전쟁 중 인도적 대우에 관해 기준을 명시한 제네바 협약은 민간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살인과 학대를 금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욕적인 행태를 금지하며 사망자 유해에 대해 존중할 것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사건은 인간의 모든 권리 중 가장 신성한 생명권과 이동의 자유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며 북한 정권의 무법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a very good opportunity to face reality, and rejoin the, resolution in the General Assembly, as a, and to add to its text, this particular violation of right to life and,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And to call it to attention.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앞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의 생명권을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정권 유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북한 주민을 소모품으로 여긴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이런 사건에 대한 반인륜적 모든 행태라고 책임을 밝힌 지고 만큼 재발 방지를 무역시장을 위해 유엔 총회와 안보리 등에서의 문제 제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국제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